오늘은 뭐 일찍 오셨으니까 슬슬 같이 얘기 좀 나누고요. 예. 아니, 그냥 괜찮아요. 뭐 따로 커리큘럼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한 시간은 상담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5시부터가 본격적으로 이 시간 관리하는 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기 목표 관리, 시간 관리. 그게 하이라이트고 앞에는 이제 개인 상담이니까 늦게 오시거나 일찍 오시거나. 일찍 오시면 좋죠, 물론. 이렇게 놀고 있는 것보다는 같이 얘기 나누는 게 좋잖아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다 영업하시는 분들이죠? 자영업이거나. 네, 월급쟁이가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 그들은 자기 시간을 판 사람들이라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도 봉급생활도 해봤지만 안 맞더라고, 저랑. 안정적인 건 있는데 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얘기지만,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뭐, 노예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내 시간의 주인이. 근데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다 개인 자영업이잖아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래너도 생각을 한 게,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물론 뭐 보험 영업이나 내통 영업하는 분들은 체계적인 교육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좀 수동적인 교육이잖아요. 주체적인 게 아니잖아. 그 목표가 내 목표가 아니라 회사의 목표 아니에요? 회사나 그룹의 목표를 내 목표로 착각해요. 근데 내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꿈이나 비전이나 목표를 물어보면 너무 막연해요. 그냥 얼마 벌고 싶어요. 이게 목표야. 그럼 벌어서 뭐 하실 건데요? 그러면 좀 이따가 여행 다닐라고요. 지금 가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왜 버는지 뚜렷한 목표도 잘 없어서 그거부터 이따가 같이 얘기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그 법륜스님의 즉문즉답을 흉내낸 거지. 근데 흉내내도 되는 게 저는 이제 멘토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멘토라면 저는 흉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응. 그 저는 제 멘토님이 이영곤 박사님이에요. 그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인데 그분이 108배를 한다 그래서 108배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고 책 쓰라 그래서 책 썼고 박사학위 있으시는데 저도 박사 땄고 이렇게 따라한 거예요. 근데 죽어도 못 따라하는 게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그건 안 되겠더라고. 한 3년 했는데 죽어볼 것 같아요. 나랑 안 맞아. 사람이 체질이 있대요. 아침형이 있고 야간형이 있는데 전 야간형인가 봐요. 밤 10시만 되면 바짝해. 그때부터 글 쓰고 뭐하고 해. 가장 소중한 시간이야. 애도 자고, 와이프도 자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 그때부터 조용하게 뭘 해요. 나만의 시간이잖아. 근데 새벽에는 일어나 보면 왠지 뭐좀 몰라. 뭐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 피곤하기보다는 뭔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조용히 뭘 하기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어쨌든 그거는 못 해. 나머지는 다 따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제가 이영곤 박사님처럼 강의료를 받고 유명해져 있더라고. 아, 이게 흉내내는 게 좋구나. 그래서 또 법륜스님을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그분 강의를 많이 봤더니 즉석에서 이렇게 답을 주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흉내를 내봤더니 또 좋더라고. 그래서 이걸 찍어서 올렸더니 유튜브에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낚여서 오신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출석부. 늦게 오신 분은 여기. 아, 여기 지금 오신 분 계시죠? 다 적어놨어요? 오, 미리? 오케이. 자, 오신 분 순서대로 우리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은 얼굴이 안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소리도 잘안 들어가요.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름은 제가 잘라냅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너무 그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고민사항 다 말씀하세요. 누군지 몰라. 소리도 작게 들리고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김광렬님? 예. 아, 화재보험 하시네요, 그죠? 예.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고 그럴까요? 좀 도와드릴까요? 여기 오기 전에 예.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연기를 해서 지금 이번 달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네. 준비를 해서 왔는데 예. 저는 그 일반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공장만 아, 다니면서 이제 예. 공장에 화재보험을 하는데 제 생각하고 안 맞는 게 네네. 들어보시면 화재가 나면
화재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고 나면 예. 회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필요한 보험인데 예. 막상 제가 현장에 가서 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제가 부탁을 해서 들어야 되는 예, 제가 쫄라서 들어야 되는 그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게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재 나서 보상을 두 번 정도 해드렸는데 네. 그때는 참 보람도 있었는데 예. 대부분이 제가 영업하는 모든 대부분이 억지로 그분한 위하는 건데 정말 보험액도 줄여드리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꼼꼼하게 챙겨서 다 해드리는데 네. 뭐 못내 아쉬워서 하시는 저한테 딸려와서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보람이 자꾸만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저에게 고맙다는 말씀이라도 표현을 하시거나 이런 걸 되게 좀 제가 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기대를 했었는데 횟수가 지금 제가 벌써 12년 차 아, 예, 예. 하면 할수록 이렇게 좀 좋아지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슬럼프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래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보험을 해드리는데도 네. 고맙다는 말씀이 없어요. 정말 그러네. 이상하다는 생각. 다른 예. 보험은 잘 모르겠는데 예.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저는 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신념으로 꾸준히 해왔었던 건데요. 예예예. 예. 요 근래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좀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될지 제 마음의 병인 것 같은데요. 아니 원래 또 한 10년 지나면 이제 전문가가 되고 그러니까. 좀 고민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강의할 때도 얘기하는데 10년 넘으면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의 직업병이 좀 있어요. 몰랐을 때는 없었던 병들이 생겨요. 자꾸 단점이 보여요. 장점보다는. 그러니까 고객도 만날 때도 예전에는 그 고객의 어떤 좋은 점만 봤는데 이제 익숙해지면은 단점이 보여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10년 살았으면 어때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고객을 보는 관점이 바뀌죠. 쉽게 얘기하면 정확한 비교는 아니더라도 갑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점점 전문가가 되고 내가 자신있어지고 프라이드가 생기면서 갑질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제 슬슬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게 당연한 거기 나쁜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이 업을 오래 하면 자꾸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고 못 뛰어넘는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진짜 최고는요. 그 컨트롤이 되는 거죠. 결국 나중에는 이제 사명감 갖고 해야 돼. 이득이라는 것보다는 내가 진짜 너를 위하는데 내가 좀 참아준다. 내가 들어서 와 그런 부분들. 잘하셨는데 저한테 팍 꼽혔는 게 예.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이제 예. 몸을 떠나서 사명감을 예. 그러니까. 부여잡게 됩니다. 예. 부여잡고 아, 내가 진짜 옳은 일을 하고 예. 내 일을 해서 내 일가를 이루겠다는 어떤 예, 그런 예. 생각도 하고 후배의 양성도 예, 하거든요. 예, 예. 가르치는데 제가 맥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예이 산을 못 넘겠습니다. 사명감이고 뭐고 지금 막 예. 흔들리고 있어요. 예.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뛰어넘어야 돼요. 예, 예. 그 단계가 지금 오신 거예요. 그 한 번만 넘어가 그 다음부터 안 와요. 강사들도 그래요. 강사들도 그 진짜 최고 강사와 어중간한 강사들이 요 사명감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잘 나갔을 때 그 다음 걸 준비하는. 지금 사실 좀 잘 나가시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지. 만약에 지금 내가 너무 영업이 어렵고 고객이 없잖아.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네. 처음에는 생존의 욕구 올라가 때 맨 마지막에 뭐예요? 존경. 존경받고 싶으신 거야. 존중받고 싶은데 고객은 나를 존중해주지 않거든. 거기서 힘든 거지. 근데 고객한테 존경받지 말고요. 대상을 바꾸셔야 돼요. 같은 업계에 있는 후배들, 내가 키워야 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셔야지 고객한테 자꾸 존경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핀트가 안 맞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치 연예인인 듯한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막 이러면 내가 잘난 게 아닌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장이거든요, 저도. 저랑 진짜 가깝게 지내고 자주 지내면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신비주의야, 자주 못 보니까. 연예인이 그렇잖아. 그건 제가 아니거든요. 유튜브에 있는 저고 진짜 인간 김효석은 아니에요. 과연 제 와이프는 저를 보고 막 이럴까요? 아유 인간아 알게 된다고. 그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 나도. 연예인을 직접 자주 만나고 그러면 그런 호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체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착각을 하는 거지. 아
아,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나 보다라는 착각을 하는 순간 이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래서 막 꼬꾸라지잖아요. 예, 예, 예.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데 진짜 고수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단계에서도 항상 조심하고 조심하고 본인의 갑질을 참아가면서 다른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 걸 좀 주변에 봐요.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강의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니까 저도 그런 작업인데 진짜 이런 이 허상의 존경이 아니라 저는요. 진짜 가까운 제자들이에게 존경받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연예인처럼 이러고 끝나는 이런 신기루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저를 가까이서 1년이고 10년이고 옆에 있던 제자가 아 진짜 저분은 진짜 강사 맞아요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지. 그러려면 조심해야지. 뭐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있어서 지금은 좋은 단계고 레벨업하기 위한 시련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대단한 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부럽죠. 나쁘게 얘기하면 재수 없죠. 아, 농담. 너무 부러워요, 그죠? 아, 농담이에요, 농담. 그 단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좀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 또 하나. 예. 짧게 여쭤보면. 아니, 괜찮습니다. 화재보험 특성상. 예. 진짜 궁금했어요. 많이 다니시니까. 네. 그래서 여쭤보는데 화재보험을 만족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예. 만족하셨으면 보통 보험은 인보험 같은 경우에 소개를 해주시죠. 예. 내 친척한테 가봐라. 내한테 나도 만족했으니까 한번 상담해봐라. 괜찮다 사람이. 그래서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저는 화재보험을 딱 하면 오도만 그러니까 대구 사투리 오두문다고 하죠. 자기만 하는 거예요. 남 공장에 불났으면 하는 그런 심리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심리인 줄 아시죠? 네, 나는 화재보험을 단단하게 잘 들었으니까 나는 됐고 경쟁업체니까 소개를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경쟁업체예요. 그러면 어떤 심리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됐거든. 내나 조심히 쳐서 이러니까 이게 거기서도 보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람이 없고 이 소개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점장님 레벨인데도 아직도 전화 돌리고 그러니까 명단을 보고 또 개척을 또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월 초에는. 그러네요. 저도 네. 저도 배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극복을 해야겠죠. 근데 저도 이런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추측하게 저도 이제 인보험을 많이 했으니까 화재보험과 인보험했을 때 수수료 체계가 아마 인보험이 훨씬 높을 거예요. 그죠? 예, 화재보험은 어차피 들어야 되는 거고 뭐 하니까 인보험은 안 들어도 되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설득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좋으니까 고객 관리를 더 잘해. 예, 이게 좋으니까 화재보험은 어떻게 보면 시간 대비 효율이잖아요. 네. 예, 근데 인보험은 정말 자주 찾아가고 생일 챙기고 서비스가 많거든요. 그만큼 많이 버니까 거기서 오는 차이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주 봐요. 인보험은 진짜로 자주 보고 연락 자주 하고 그리고 보험금 타먹을 일이 짜잘하게 꽤 많아요. 근데 화재보험은 타먹을 일이 생기면 엄청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없어. 근데 인보험은 되게 짜잘하게 많아요. 뭐 특약들이 많아갖고 뭐 골절됐을 때 뭐 잊어먹었을 때 이런 거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관계가 좋은 거야. 그런 차이로 좀 해석하셔야지 인간들이 말이야 남자들의 꼴 못 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슬프잖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접촉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부분 쪽으로 좀 생각하시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번 만나지 않더라도 한두 번 만나더라도 임팩 있게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해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선물을 하나 하더라도 쭉 루트를 골라가지고 자주 못 가니까 코스를 골라서 정기적으로 3개월 한 번은 내가 고객을 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했을 때 아주 짜잘하지만 작은 선물 들고 다니면서 돌리는 거예요. 그냥 안부 인사 왔습니다. 아, 좋은 게 있어가지고요. 좀 드리려고요. 그리고 잘 지내시죠? 그리고 몇 바퀴 돌고 나서 소개해달라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줍지 않은 추측. 지금 포인트가 예. 화재보험을 대할 때 인보험 대하듯이 고객 관리를 하라는 얘기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가 있으니 인보험처럼 수수료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효율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티를 나는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좀 티가 나게 그러니까 그들이 좀 미안하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예. 저희는 고객을 딱 1년에 두 번 봅니다. 예. 그렇지. 저희는 소멸만 하니까.
그러니까. 1년 소매의 수수료가 4%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아요. 1년에 예. 보험료가 1천만 원이라도 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기름값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갱신할 때 한번 찾아보고 예. 종소세 개인 사업자 종소세 신고할 때 가입 그 경비 처리 내역서를 보내 드리고 법인 같은 경우 법인세 낼 때 경비 처리 내역을 하면서 전화 한번 하고 그게 이제 화재 보험의 고객 관리.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1년에 딱 두 번. 예, 예, 예. 설명절 때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이런데 설 때는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평일 날 가. 그렇지. 그러니까 뜬금없는 예. 화재 보험 고객 대표들한테 인보험 대하듯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그 차이는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중간에 코스를 도는 것도 생각해 버려. 그리고 소개해 달라 그래야지. 생전 연락 없다가 갱신할 때 와서 소개해 주세요 하면 나 같아도 운죄 봤다고.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는 네가. 그 사람들은 수수료 얼마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인보험 개념으로 생각하거든. 그 사람들은 화재보험 보험인데 왜 연락 생전 그러니까 금액이 크니까 아이씨 내 이렇게 큰 금액을 하는데 말이야 뭐야 인사도 평소 안 하다가 와서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들은 몰라요. 수수료가 작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 말은 합니다. 자동차 보험보다 못하다고. 아니 근데 그거는 엄살이라고 생각하지. 자기가 예, 예. 그래서 항상 뒤집어서 생각해보세요. 왜 소개가 안 나오니까 그이들이 인간성일 수도 있지만 뭐 생전 연락도 안 하다가 이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한 번만 더 해보시면 어떨까. 뭐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그 다음에 알렉스님? 네. 아, 예. 알렉스? 예. 이름이 원래 알렉스? 아, 네. 저 예명을 쓰고 있습니다. 아? 예명. 예명이시구나. 예, 예.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예. 베트남 여행 가이드 하시네요? 예, 예. 베트남 간 지 한 16년 되고 2003년도에 제가 베트남에 처음 가서 네네. 거기서 알렉스로 쓰니까 2년 후에 알렉스라는 가수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여행 예. 가이드업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예예. 예, 예. 엊그저께 끝난 팀이 787번째 손님이세요. 그걸 세세요? 예예. 예, 하고 대단하시다. 28,000명을 행사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면서 뭐 하나 투어, 전 세계 최우수 가이드도 하고. 오. 저는 여행업이 저의 천적이다. 네. 천직이다. 예. 생각하면서 이제 지금 16년을 생각. 또 요즘 또 베트남 뜨고 있으니까 더 잘 될 것 예, 같은데. 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고민 아닌 고민입니다. 예. 요즘에 가이드들은 진짜 뭐 회사에서 돈이 나오는 거는 일도 없고 없잖아요. 알죠? 네, 예. 뭐 마이너스 1인당 10만 원 이제 고객들도 다 알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쇼핑이나 오픈에서 예. 수익을 나는 구조인데 오히려 돈을 내고 고객을 사잖아요. 예. 예. 그런 구조인데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뭐 좀 쇼핑도 잘하고 예. 뭐 물건도 잘 팔고 옵션도 잘 하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왜 업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한 번씩 슬럼프가 한두 번 올 때마다 저는 슬럼프가 세 팀 이상은 절대로 가지 않는 이유가 예. 일지를 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제가 몇 팀이라고 하는 이유도 그렇고 몇 번째 팀에서는 만약에 처음에 힘들었다 하면 그 다음 팀에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일지의 힘이 그렇게 크구나 생각하고 제가 준비를 하는데 아 근데 이 얘기를 계속 들으려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알겠어, 좀 줄여서 예. 지금 반이 본인 자랑이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잘하세요. 네네네. 정말 잘하세요 말씀을. 그래서 제가 지금 감동 받아갖고. 하는 게 뭐냐면 예. 저희는 물건을 좀 잘 팔아야 되는데. 예예예. 예, 예. 요새 물건을 좀 잘 안 팔려요. 예예.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방법이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3박 4일간 처음에 저를 팔았어요. 예. 저를 파니까 물건이 또 올라가. 예. 그래서. 궁금한 거는 제품을 설명할 때 네. 좀 안 팔릴 때도 있고 예, 예. 제품을 설명할 때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요즘에 좀 매출이 안 좋으니까 예. 좀 어떻게 하면은 좀 예, 매출을 극대화시키면 좋을까? 이게 제일 궁금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본인이 말씀하시면 사실 제가 예결려는 답을 벌써 하시더라고 나를 파니까 팔리더라라는 말씀이 사실은 제가 해주고 싶은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한 네 분 정도를 컨설팅을 해봤어요. 저기 필리핀 가이드하고 일본 가이드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 하심을 했는데 물건이 안 팔리는 거는 선생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경기가 안 좋거나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전 팁을 드리는 게 지금 16년 하셨다 그랬나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가이드? 10년을 할 겁니다. 오케이, 26년. 그 이후에 뭐 하실 거예요? 다녀볼 좀 물론 여행업인데 예. 인바운드 여행업. 예. 다른 예. 사람 한국에 모시는 여행. 예, 예, 예. 어.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뭐 준비하시나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제 알투어라고 해서 제 행사 네. 준비하고 있고요. 오케이. 예. 그 저는 조언해 드릴게요. 지금 16년 차면 한창 이제 잘 나가고 정상에 있는 시간이에요. 이때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이게 크로스가 되는 게요. 이렇게 성장할 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 기울을 때 이제 고민을 해요. 예, 이게 늦었어요. 올라갈 때 이제 딱 봐서 저는 강사업계 딱 들어와서 목표가 55살이 정상인 것 같더라고. 본인 선배들 보니까. 그러면 좀 5년 일찍 저는 업체 체인지를 해야 된다. 더 미리. 꺾어질 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40대 중반부터 인문학 공부를 했어요. 세일즈 강의가 이게 나이가 많이 먹으면 솔직히 좀 답이 떨어집니다. 근데 인문학은 안 그래. 인문학은 나이가 먹어야 되는 강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그때부터 준비해서 지금 크로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학 중에 또 좁혀서 이순신으로 잡았어요. 이제는 이순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55세 이후에는 이순신으로 갈아탈 거예요.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단계가 있어서 지금 잘 나가실 때 알렉스라는 이름도 좋고 16년을 알렉스를 쓰셨으니까 저는 책을 지금부터 쓰시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물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이드들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여행업은 이제 고령화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버킷리스트에서 더 많이 여행을 할 텐데 이게 문화가면 바뀌게 되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될까요? 가이드가 이제는 과도기야. 이제는 고객도 다 알아. 그러면 새로운 이제 트렌드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준비하시는 거지. 그래서 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여행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해서 가이드에서 야 가이드의 신, 뭐 가이드의 멘토 이쪽으로 목표를 잡아서 지금부터 일지를 쓰신다고 하니 아주 좋은 거거든요. 일지를 정리하면서 내가 작은 책이라도 하나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유튜브도 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장비들 같은 거 조금 배우셔가지고 막 올리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죠. 짬짬이. 아무리 바빠도. 오히려 업무를 조금 줄이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유튜브 제가 9년 했어요. 9년 전에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시대가 올 걸 알고. 이게 작년에 터졌습니다. 작년 2월부터 터진 거예요. 이게. 콘텐츠가 1900개가 딱 넘어가니까 거기서 몇 개가 툭툭툭툭툭 터지더라고. 그 몇 개가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좀비처럼 올려줘 제 영상이. 계속 뭐가 올라오죠. 2000개가 있어요. 지금 공개 안 한 2200개가 또 있습니다. 아직 제가 묻어둔 게. 시간이 없어서 편집을 못하는데 시간만 남... 그 모르는지 모르는데 그 제가 편집한 거예요. 직원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직접. 시간 나는 대로 자막을 듣고 제가 다 해요. 그러니까 2000개가 가능한 거지. 이걸 누구 시키면은 원가도 안 나와요. 이거. 그런 식으로 준비를 좀 하셔서 저는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흐름인 것 같아. 그렇게 내가 힘을 좀 빼면서 그 내가 쓰는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책이 있으면서도 아마 퀄리티가 올라갈 거예요. 그럼 내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제가 가이드의 신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한 얘기 좀 해드릴게요. 뭐 그런 얘기하면 오 저분이 그런 얘기 아까 얘기해 본인을 파는 거지. 그런 다음에 마지막 막판에 그냥 이거 괜찮아요 그러면 사요. 충분히 그럴 게 가능하고 제가 오늘도 책을 그 청중이 50명인데 몇 권을 팔았냐면 청중이 50명인데 오늘 갖고 들어갈게 내가 60권 갖고 들어갔구나. 근데 55권 팔았어요. 청중이 50명인데 1인당 두 권씩 산 거지 세트로. 전 항상 팔아요. 강의 중에. 잘 사. 오늘도 사실 거야 이제. 그죠? 그게 책이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사는 거야. 그죠?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그런 걸 보여드려야 되고 내가. 떳떳하게 팔아요. 강의 중에서 내가 얘기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강사 중에서 강의 중에 떳떳하게 물건 파는 사람입니다. 막 팔어. 쫙 사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필리핀 가이드 중에서 매출이 제일 높습니다. 제일 잘 팝니다. 왜? 저를 믿으니까요.
밑밥 깔아놓고. 근데 저는 팔진 않습니다. 그냥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물건 얘기 안 해. 계속 그러던가. 인문학 얘기하고 막 베트남 얘기하고 그래. 그럼 마지막 막판에 이거 되게 좋아요. 그동안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필요 없는 사람도 사주더라.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충분히 지금 정상이시니까 좀 책이나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또 강의 쪽으로 제자로 삼고 싶다. 가르쳐주고 싶어요. 베트남 쪽에 한번 놀러 가야겠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준비하고 있어요. 한 몇 년 후에 이제 해외에 이제 제자들 심어놓으면 그 현지의 가이드분들 컨설팅 하면서 저도 관광도 하고 컨설팅 해주고 대신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그냥 그 뭐야 그 강설에 안 받을 테니까 비행기표하고 나 관광만 시켜줘. 내가 강의 해줄게. 뭐 얼마나 되겠어, 그죠? 그럼 나는 어차피 여행 가는 김에 쭉 보고 상품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컨셉 잘 잡거든요. 서로 윈윈이잖아요. 쉴 때 나도 좀 쉬고 그리고 쭉 투어 해보고 아 이렇게 파시는구나. 근데 아마 내 차에 아무도 안 탈라 그러겠지. 부담돼갖고. 그럼 이제 분석해 주려고 이렇게. 그것도 계획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태국에서 한번 전화가 와서 그 제안을 했더니 이제 이게 비수기에 해야 되잖아요. 성수기 때 못하니까. 그때는 성수기였나 봐요. 사람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거기가 비수기면 내가 성수기야. 그렇더라고. 여숙진님? 네? 지금 오! 직급하시는구나. 예. 그때 보셨 그때 행사할 때 저를 만난 건가요? 아니면 아 직급 행사할 때는 못 봤고 아 그룹이 달라요? 아 정찰로마스 그룹이 아니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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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이고 아 하다가 이유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건 아니고. 아, 그 오너님이 대단하지. 네, 그래서 제가 오너의 어떤 그 가치가 대단하죠. 제가 그 돈을 버리는데 일주일 딱 걸렸어요. 아, 대단하시네. 처음부터 딱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직후비 더 벌 수 있지, 애터미보다. 그럴 것 같아요. 보상 체계가. 사실은 제가 6개월은 영원을 보고 왔는데 예. 사실은 첫 달부터 굉장히 잘 돼서 지금 5개월밖에 안 됐지만 거의 전사에 있던 소득을 거의 비슷하게 5개월 만에? 네, 오. 옛날에 그때는 아줌마들 상대니까 사실은 좀 세니까 다 이렇게 좀 잘 하시셨는데 직후에 오니까 사람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주부들이 아니고 이 회사의 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렇게 패션 디자이너 전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 회사의 가치를 보고 네. 사업을 떠나 정말 해보겠다고 하는데 너무 좋은데요. 예. 제가 그 분들을 예. 좀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로 완전히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그분들 행복한 고민이네. 이런 땡겨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한 단계 이분들이 원하는 그 수준보다 또 이렇게 올려주면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잖아요. 큰 효과. 그 효과의 극대화를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이제 동네 아줌마고. 그게 어쩌다 그렇게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이 밑에 이렇게 파트너로 오게 된 거예요? 아, 이제 이분도 이제 제 파트너고. 아.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키맨이 있었나 보네요. 밑에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제품이 되니까 예. 옛날에는 사실은 그냥 일반 제품인데 그냥 가격이 좀 싸니까 동네 엄마들끼리 썼는데 직후분 되게 퀄리티가 좋죠. 예. 친환경부터 시작해서 예, 친환경 예. 근데 가격이 애터미만큼 싸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써보니까 좋으니까 진짜 사회 소금은 장난 아니에요. 싸요. 사회 소금 있잖아요. 아 네트워크 마케팅인데요. 이게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건강식품까지 친환경이고 그 오너분이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차원이 달라요. 회사 자체가 사회적 기업이야. 그래서 이득을 그러니까 다 환원하기 위해서. 그만큼 돈도 많고 사명감 있는 분이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이도 많지도 않아. 40대인가? 그죠?
47살이에요. 근데 근데 젊은 친구가 제가 젊은 친구라 해도 되죠? 저보다 어리니까. 대단하시더라고. 그래서 만나보지 못했지만 워낙 소문으로 들어서 자 이렇게 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본인이 하려고 그래? 모아만 놓으세요. 네트워크잖아.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게. 스폰서님이 해야 될 일은 자주 만날 수 있는 자리만 만들어주세요. 그것만 후원해 주시면 되잖아. 그래서 정기적인 모임, 예를 들면 뭐 독서 모임이 됐든 전문가분들을 모아갖고 돌아가면서 자기 사업도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러면 그 사업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자, 해외여행을 어디 가야 되지, 이제? 베트남 가야지, 베트남. 주변에요. 야, 어디 무슨 필리핀에 가, 지금? 어디? 베트남 가. 어디 놀러 간대? 에, 베트남 가. 좋은 분 있어. 이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서로 자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협업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찬 모임을 만들어도 돼. 일주일에 한 번이 제일 좋고, 안 되더라도 저녁에 모이지 마세요, 저녁에. 아침에 모여야 돼. 그것도 제일 좋은 게 토요일 날 아침 8시나 7시가 좋아. 그 시간은 뺄 수 있거든. 그 시간에 모임을 만들어서 한 주는 독서하고, 예를 들면 한 주는 독서하고, 그 다음에 사업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많이 모이면 나도 불러주라고. 플래너 좀 팔게, 거기 가서. 이런 식으로 뭐 공부하는 모임, 비즈니스 협업 모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직후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만 그것만 하지 말고 각자 전문가들이니 자기 사업 발표도 좀 하고 소개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더 잘해드릴게요. 그래서 소개로 갔으면 훨씬 더 잘해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임만 자꾸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돌아갑니다. 그걸 내가 꼭 내가 더 훌륭해져가지고 이분들을 먹어 뭘 해주고 마무리를 딱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거가 이렇게 푸시하는 거가 제가 엄청 약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푸시하는 게 약한 사람인데 거기서 그걸 막 푸시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서포터입니다.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그럼 되죠. 그 중에서 밑에 파트너 중에서 카리스마 있는 하나를 딱 찍어갖고 그 친구를 도와주세요. 나 대신에. 예. 네. 왜 본인이 다 하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빠져있는 게 나아. 안 그러면 더 피곤해요. 내가 없으면 모임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모임이 되는 게 네트워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본인이 다 하지 말고 하시더라도 하시라고 그걸 막 내가 막 하려고 힘주지 마시고 잘 되고 있네요. 벌써 5개월 만에 그 정도 수입 나왔고 전문가들이 모였으면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라고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 얼마나 좋아요. 저는 반대예요. 제가 다 해야 돼요. 모임에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없으면 안 와 사람들이. 오, 그게 나아요. 내가 없어도 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신 거야. 그렇게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장점이다 생각을 하세요. 잘 되실 겁니다. 그 직급 제가 동영상 찍고 있는 걸 아시죠? 예. 지금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동영상을 찍으신? 예, 지금 50개를 제가 오더를 받아서 아주 좋은 조건에 상품 영상을 찍어주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제가 쇼호스트 학원하잖아요. 거기 샴푸, 건강식품, 로켓정 건강식품이 참 잘 만들어서 여성용, 남성용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되게 저렴해요. 나는 그 MSN 그 되게 싸더라. 엄청 싸. 그 되게 좋아요. 그 유기황이라고 그 황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황을 유황을 식이유황. 그게 비싸. 근데 여기 되게 싸. 그것도 100%야. 다른 거 안 들어갔어. 순수 식이유황만 들어갔어. 얼마인데요? 못 갔다. 그게 이제 염증을 해소하고요. 되게 중요해요. 요즘 떴어요. 이제 관절은 이제 앞으로 시기가. 진짜 좋아요. 그건 제가 장 잡아옵니다. 그건 꼭 못 드세요. 자, 신동주님. 왜 물건을 팔고 있냐 또. 아, 자꾸 뭘 팔려 그래. 예. 예. 아, 저거 오셨구나. 스피닝이면 이건가요? 스피닝. 스피닝 센터를 했었는데. 예. 이제 대구 사람인데 예. 경주에 됐었거든요. 경주에서 했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지겨워서. 아이고. 그냥 계속 끌고 갈 수 없잖아요. 처음 들었고 이제 그 못해서
도저히 막 참고 있다가 안 돼서 그냥 나라고 이틀만 못 알아들어. 환불 다 해주고 이틀만 못 알았어요. 환불 다 해주고. 환불 다 해주고. 그래서 대구 왔어요. 대구에서 지금 이제 놀 수 없으니까 촌에서 혹시나 감이 좀 떨어졌나 싶어서 이제 대구 수업을 했는데 당연히 수업을 재밌어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찰나에 이제 뭐 시간 많잖아요.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때 영상 중에 보다가 어쨌든 거기서 제가 말에 힘 있고 막 사고 싶게 만들고 이랬을 때 진짜 말 그대로 설득. 그래서 제가 수업의 질은 높게 했었어도 수업 외 나머지 비즈니스 쪽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것 같은 제가 너무 잘하니까 안 말하라. 약간 이런 식. 어차피 좋아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할 말 안 할 말 못 참고 다 말하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잘 끌고 갔었어요. 근데 이제 도시는 좀 촌으로 좀 되잖아요. 촌은 약간 정이 있으니까 아유 젊어서 여기 와서 고생하나 싶어서 그냥 얼굴 동생 갖고 이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도시 와서 이제 제가 하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보니까 너무 말도 다 잘하고 가격 경쟁도 심하고 하니까 내가 이거 잘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말도 아나운서들이 이게 연습하는 것도 있잖아요. 봤었거든요. 따라하기도 하고 발음도 중요하구나. 전화 상담 제일 많이 오니까 발음 그거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직접 와서 좀 뭔가 좀 들을 수 있을 만한 해서 왔지. 아까 되게 고민했었는 이게 고민이면 고민인 건데 그래도 대단하네요. 그리고 저는 경주에서 그렇게 접고 올라온 거 잘했다고 봐요. 이왕이면 말은 어디로 가고 뭐 사람은 어디로 가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일단 한번 큰 무대에서 한번 놀아봐야지. 대구에서 또 성공하셔서 또 어디로 가야 돼? 서울로 진출하고 또 서울 성공하셔서 이제 일단 동남아로 가야지. 동남아로. 동남아부터 먹어야지. 그렇죠? 그렇게 꿈을 갖는 거예요. 어때요? 여기 또 베트남 계시잖아요. 여기 친하게 지내가지고. 그래요? 원래는 태권도 종목에서 미국 갔다 오고 처음에 가서 안 돼 비자 한창 안 될 때에서 그 사람에서 그때 이제 제가 제대 났으니까 전공을 이제 헬스 쪽으로 바꾸면서 잘하셨어요. 스피닝했는데 저 너무 잘 맞은 거예요. 너무 재밌고 그걸 이제 10년째 아 저기 본인의 심리 검사나 적성 검사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BTI, MSN이라든가 뭐 이런 지문 검사 이런 거 그거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은 그런 단계인 것 같아.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조금 객관적으로 전문가한테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래서 좀 목표를 좀 정하세요. 이럴 수 있거든요. 대인관계 지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본인이. 근데 그걸 노력해서 극복은 되지만 한계는 있어. 그러니까 지능이 떨어지는 거를 일반인만큼은 할 수 있지만 최고가 될 수는 없어. 근데 그 대신에 다른 지능이 높을 수도 있어. 저는 어떤 지냐면 재미난 게 영업을 잘했어요. 대면 영업도 잘했어요. 근데 전 지금 1대1 영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1대 다 영업을 하고 있죠. 쇼호스트부터 뜬 거야. 그러니까 1대1 영업도 했지만 그 동네에서 1등 했지 전국 1등은 아니잖아. 근데 쇼호스트 되면서 내가 전국 1등을 한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강사도 이거죠. 영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알았어. 내가 검사를 해보니까 내가 대인관계 지능이 떨어져. 1대1이 약한 거야. 근데 그거를 노력으로 극복한 거야. 근데 자연스럽게 내 몸이 이렇게 1대 다로 가는 거지. 저는 그 지문 검사해 보면 10개 지문 중에 9개가 감성형이에요. 감성형. 굉장히 공감 능력 뛰어나고 눈치가 빠르고 감정을 잘 읽어요. 사람들 감정을. 공작이라고 해서 공작. 이게 이제 그 이상주의인데 이상주의. 남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가 9개를 컨트롤 한대. 그 직업을 잘 잡은 거지. 근데 그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물 흐르듯이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걸 일찍 알았다면 그 개고생을 안 했겠지, 막. 대면 영업 다니면서. 그런 것처럼 조금 젊었을 때는 그게 좀 필요해. 예. 물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는 MBTI, 애니어그램 되게 많이 배워봤어요. 그 배워볼 때보다 신기해요. 근데 내가 이게 이렇게 내가 설문조사하는 방식은 내 기분에 따라 계속 바뀌어. 근데 지문은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지능이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 중에서 지문 강사가 있어서 받은 거야. 예, 그랬더니 이제 나온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서울에서 그래서 지문 강의를 하잖아요. 그 서론기가 제자예요. 그래서 대전 살아가지고 대구에 한번 오라 그럴까? 네. 한 10명 이상 모여야 되는데, 예, 다음에 이제 한번 기회 되면 대구 한번 오라 그럴게. 그래서 이렇게 엄지만 딱 봐도 그 사람은 이렇게 딱 나와요. 아이고 너무 신기하더라고. 엄지만 봐도 어느 정도 맞춰, 마치 무당처럼 맞춰. 엄지 찍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러시네요. 그럼 깜짝 놀라 사람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아마 경주에서 그만뒀을 때 뭔가 이유가 있어. 내 내면에서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뭘 해야 될지 했을 때도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그럼 나는 외로움을 그러니까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사해 보시고요. 목표나 꿈을 좀 높게 가지세요. 예. 나는 그 뭐 일단 대구에서 성공하고 서울 진출하고 거기서 이제 유명해져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해야 돼? 나처럼 유튜브도 하고 막 이렇게 SNS 하면서 그거를 이제 뭐 더 나아가서 동남아까지 간다 그러면 번역을 해가지고 베트남에 이제 아는 분 좀 소개해달라 그래갖고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많이 보거든요. 러시아, 베트남 이런 데서 한국 유튜브 되게 많이 봐요. 또 한국어 공부해갖고 보고 그래요, 걔들이. 특히 러시아 사람들도 되게 많이 봐요. 조회수가 높더라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잘하실 것 같아. 나중에 성공해서 그때 그 김효석이가 얘기해 줘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얘기 한번 해주면 고맙지. 자, 그리고 김채선님이신가? 네. 예예예. 예, 예. 저도 뭐 영어. 남들이 봤을 때 억수로 영어도 잘하고 사람 대인관계도 좋고 다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못해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수익이 그만큼 안 되는구나. 네. 왜 그런지 저도 이런 이게 뭐냐 보험이 그 사람을 이렇게 한다. 저는 그 사람에 맞춰서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의 환경에 맞춰서 제가 보험을 뽑는 게 잘못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제가 저분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한 5만 원 정도만 해도 그 괜찮게 뽑아 가시면 감사하다고 넣을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10만 원 뽑아도 그 국 가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너무 제가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뭐 다른 것도 같이 겸해서 맨 같은 영업인데 네트 쪽으로 같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잘하고 계세요. 원래 그 영업하는 사람은 두세 개 걸쳐놔야 돼요. 몸이 지금 바쁘게 뛰니까 예. 피곤해도 즐겁고 행복하게 행복한데 예. 그래도 보험 영업도 같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두 개 다 너무 이렇게 한다는 생각에 네. 사명감 아주 좋아요. 좋은데도 제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뭐 잠깐 얘기 들어서 제가 해결될 수는 없지만 이런 류의 분들을 만나면 착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착하다고 자꾸 스스로 생각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 말을 그대로 믿어요. 고객은요 반은 거짓말이에요. 비싸요? 그냥 무조건 하는 얘기예요.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아니 콩나물 살 때 비싸다 그러잖아. 그거 뭐 비싸 그게. 근데 무조건 비싸요. 그리고 돈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이 돈 있다 그래요? 근데 믿으시잖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싼 거 갖다 주잖아요. 그 나는 기대하기에는 너무 싼 거 갖고 오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그걸 믿으시면 안 되죠. 너무 순진하신 거지. 보험이 많이 있는 게서 요즘 다 조회가 되니까 예. 딱 보고 없는 거 빼가면 보험사 아니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보험이 조금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전 월납 보험료가요. 지금 좀 줄었어요. 이제 타먹어서. 작년 이맘때 1,598만 원 냈습니다. 월납. 월납 보험료가요? 네. 근데 또 가입했을까 안 했을까? 하죠. 또 해요. 좋으니까. 네. 지금 보험료 더 좋거든요. 네. 이제 이번에는 또 그 집사람 거 하나 실손율 바꿨어요.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말이 안 돼. 그래서 20년 분 실손 있어요. 지금 상품이 더 좋더라고. 옛날 실손이 이 자동갱신돼가지고 이 자식들이 너무 올린 거야. 그래서 갈아타고 샀고요. 이번 달에는 이제 그거 들어갈 거예요. 저기 치맥 안병 비보험 좀 너무 좋더라고. 보험 든 사람들은요 또 들어요. 많다고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보험은 이렇게 돈이니까 잘 사는 사람은 솔직히 보험이 그렇게 필요 없어요. 너무
이렇게 힘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이런 게 다른 개념으로 뭐 절세나 이런 쪽 개념으로 아,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 예, 예. 예, 예 그리고 머리를 딱 써보니까 상속 그런 생각. 어쨌든 돈 없는 사람이 보험이 필요하잖아. 예. 그럼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가입시켜야지. 그리고 넉넉하게 해줘야지. 이왕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그 고객 입장에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의사가 왔는데 환자가 왔는데 얘가 분명히 병이 깊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불쌍해가지고 약을 싼 거 줘. 돈 없다 그러니까. 그래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내 돈으로 약 줄 수는 없잖아. 어떻게든지 설득해갖고 거기에 적당한 비싼 약이라도 해야 낫잖아. 지금은 힘들더라도.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가 마음 한쪽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이 사람 부담되는데 이거 해갖고 내가 수수료 남기고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고객을 위해서 그냥 힘들어.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믿지 말라고 이제 앞으로는. 아니 근데 중간에 유니버셜 기능도 있고 방법이 있잖아. 뭐 중도 납입 중지도 있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지금 힘들더라도 하면 나중에 납입 정지도 있고 모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그 부분에서 그때 되면 얘기하라고. 내가 다 조정해 줄 테니까. 지금 당신 이게 필요해. 그리고 가입시키라고요. 절대 해약 못하게 중간중간에 관리해 주시고.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예. 응. 본인이 고객 관리 안 하는 거네 그러니까. 네. 아까 이분이 말씀하신 저보고 하는 사람. 우리가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 굶지는 않잖아 지금. 그런데 이게 하기 오곳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니까. 예. 그래. 아이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남은빈님. 네. 예. 아 이름 예쁘시네요. 본명이세요? 개명한 거예요? 개명했어요. 그죠. 옛날에 이런 이름 줬으면 놀랐을 거예요. 이게 뭐 이런 이름이야. 근데 지금은 되게 예쁘죠. 남은빈. 그래요. 카페 네트워크 비즈니스 뭐예요? 카페도 하면서 한방 찍기죠. 네, 하면서 이제 네트워크를 같이 하는. 잘하셨네요. 예. 이분처럼 고민인 게 저는 지점까지 운영을 하면서 그렇죠. 고민이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인간관계 있는 게 그러고 내가 이 모든 걸 다 준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에서는 그걸 다 못 받아들이고 그래도 뭐가 불만인데 토해낼 때 제가 그에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저는 또 집에서 팔남매에서 막내로 이렇게 살아다 보니까 안고 갈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포옹력을 전부 이렇게 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을까?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서 예. 내가 있는 제품을 네. 아 이제 하나만 하죠. 이제 리더십을 얘기할 건지 상품을 얘기할지 둘 다는 안 되고 리더십을 얘기할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네트워크의 장점이자 단점이 이거예요. 누구도 전업주부든 그냥 일반인들도 최고 리더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을 교육 사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엄청난 교육과 뼈를 깎는 고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리더십 교육이 약해요. 자기들끼리 하거든. 그 안에서만 하잖아요. 그렇죠? 외부 교육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편견이 많으니까. 그리고 외부 강사도 안 부르고 본인도 어디 가서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이런 거예요. 지금 대화 중에서 알았어요. 원인을. 다 안고 가려고 그래요. 이건 리더십이 아닙니다. 다 안고 가는 리더십은요. 리더십이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리더십 교육을 받아보면 내 인맥에 ABC가 있어요. 내 파트너들 또 내 직원들이 ABC가 있어요. C는 아주 그지 같은 애들이 말 안 듣는 애들. A는 완전 충성. 나 믿고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어정쩡한 B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어디다 에너지를 많이 쏟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B에 쏟아요. C를 B로 올리거나 B를 A로 올리려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이게 일반인들은 그냥 왜냐면 지금 A라는 충성의 애들이 있는데 워낙 어차피 나한테 잘하니까 신경을 덜 쓰고 C에다가 에너지를 쏟아요. C
C는 버려야 돼요, 완전히. 아. 개무시하고 버려야 됩니다. 여기 에너지 전혀 쓰시면 안 돼요. 왜 그럼 내가 지쳐. 아마 그래서 지치는 거야. B도요, 신경 쓸 거 없어요. A한테만 잘하세요. 왜? 내가 에너지가 넘쳐야 돼. 그래서 리더들은요, 내가 느낀 게 IMF가 됐는데 사람 자르는 거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부터 자르더라고요. IMF가 됐는데 왠지 알아요? 능력 있는 애들이 말이 많아. 여기 안 오도 난 딴 데 갈 수 있으니까 말이 많아. 근데 평소엔 좋아. IMF잖아. 위기잖아. 살아남아야 되잖아. 젖은 낙엽만 남더라고. 젖은 낙엽. 선배들 중에 이거 잘하는 선배들 있잖아요. 그들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려요. 젖은 낙엽 아시죠? 쓸어도 안 쓸리는. 왜 그럴까? 위기잖아. 이걸 버텨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 나를 응원하고 해주는 사람들하고 살아나야 되는 거니까. 버텨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죠? 뭘 해도 안 돼. 버텨야 돼. 그래서 회장님들 이렇게 어디 골프를 치러 보니까 꼭 회장님 할 때 따라오는 상무님이 있어요. 그 골프도 못 쳐. 근데 그냥 나이샷! 회장님! 이런 애들 꼭 하나씩 데리고 다니셔요. 그렇죠. 왜죠? 에너지 받으려고. 얘는 능력이 없어. 에너지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능력 없는 애들 이러지. 능력 있는 애들 이러겠냐고. 이런 조직에 이런 사람 필요해요. 에너지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주변에서 막 얄밉지. 엄청 얄밉잖아. 근데 따라야 안 해요. 이제. 충성을 다한다고. 그런 무대를 만들 수 있다고. 그게 저예요. 제가 이걸 엄청 잘했거든요, 조직에서. 근데 회장, 사장님이 잘렸어. 나 어떻게 됐을까? 바로 잘려 그랬더니. 이게 리스크가 있긴 해. 내 비디오가 잘리면 이제 여러 애들을 같이 잘리는. 어쨌든 세상은 공평해. 어쨌든 그 A에다가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리더십 교육을 한번 받아보세요. 다른 데 가셔서 뭐 이렇게 그 리더십 교육이 그 술 먹고 이렇게 인맥 만드는 리더십 교육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데 가셔서 한번 배워보시고 또는 제일 좋은 건 멘토. 그 업계에서 꼭 내 그룹에서 있을 때 제일 좋지만 좀 시야를 넓혀서 꼭 다른 네트워크라도 훌륭한 사람 있으면 못 만나면 그 사람 책이나 강연이라도 자꾸 들으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돼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말 안 듣는 애들은 그냥 신경 끄세요. 끄세요. 그러니까. 예, 예, 예. 거기 에너지를 뺏겨서 그래.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예. 예, 예. 그러니까 완벽하고 싶으면 안 돼.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고요. 최고로 올라갈수록 욕을 먹습니다. 예, 저도 진짜 힘들었던 게 쇼호스트 해서 쫙 올라가서 이것도 잘하지 실력도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가 된 거야. 입사한 지 몇 달 만에 가만 놔둬요 다른 사람들이? 선배들이 가만 안 놔둬요. 막 엄청 씹어대요. 저 정신과 치료도 받았어요. 잠도 못 자갖고 내가 안 한 얘기를 막 소문을 내는 것들이 제일 싫은 게 그거야. 그리고 그걸 또 말을 전하는 선배가 더 미워. 야, 네가 이랬대매. 나는 안 믿는데 네가 이랬대. 그럴 리가 없지. 이런 거 막 미쳐버린 내가 진짜. 얘기를 해주지 말든가 그냥. 말을 다 옮겨, 그 선배는. 나를 제일 괴롭히는 선배야, 그 선배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심지어는 내 연봉까지 캐내가지고요. 그건 안 되거든요. 이런 단위까지 맞추는 거예요. 설마 네가 이 정도 받는 건 아니지? 이러면서. 와, 미쳐버리겠더라고. 그때 아유, 저요? 깜짝 놀래도 내색 안 했죠. 내가 그렇게나 많이 받아요? 오, 누가 그래요? 나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거짓말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임원, 이사님까지 나한테 그러는 거야. 김현수 씨가 그렇게 받았다며? 아니요. 어유, 무슨 소리예요? 속으로는. 이사님이 이것도 못 받아? 임원보다 더 받은 거야, 내가. 우린 연봉제거든요. 수당제가 아니라. 1년 연봉 딱 하면 그걸 줘요. 누가 해킹을 한 거야. 내 주민번호 치고 들어가갖고. 그때만 더 허술했잖아. 주민번호만 지금 들어가서 보더라고. 내 주민번호 알아낸 거지. 와, 무섭다. 근데 이겨냈어요. 근데 거기서 인간관계 굉장히 좋고 누구누구나 두루두루 친한 쇼호스트가 있다? 걔는 방송을 잘하는 게 못하는 게. 못하니까 아무도 얘를 신경 안 쓰니까 그냥 데리고 댕겨요. 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어요. 경쟁관계는. 근데 그건 이기셔야 돼. 누가 뭐라고 씹는다? 내가 잘 나간다. 아무도 날 얘한테 얘기 안 한다? 내가 지금 찌질한 거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넘기세요. 예. 예? 그럼
뭘요? 위기 속에서는 자고 자서 살아남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찌질하면 안 되지. 요거도 먹어도 자, 자 봐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잘난 척하지 않고 위에 리더가 원하는 대로 해줘요. 그렇죠? 그런 거와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할 말만 해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일 좋은 거 능력도 있고 인간관계도 좋은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거지 이러면서 저는 이렇게 제 어머님이 그랬어요. 어릴 때 교육인가 봐. 저는 그거 안 믿는데 어머님이 점을 엄청 잘 푸세요. 그러니까 늘 점집을 다니셔서 어릴 때부터 너의 사주에는 귀염 사주가 있다. 어르신들 예뻐해. 예뻐할 거야. 계속 그런 거야. 또 이름에 효도 효자를 넣었잖아요. 이게 어릴 때부터 교육이야. 나는 효도를 해야 되는 효자고 위로들이 좋아 이뻐하는 사람이 아니까 그런 행동을 해요. 김미경 원장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강의 중에 태목. 그 거짓말이래매. 엄마가 기가 막히게 태목을 꿨다고 어릴 때부터 얘기하는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다 뻥이라고. 그 자기는 훌륭한 태목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훌륭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건 하얀 거짓말이지. 그래서 늘 윗사람한테 잘해야 된다. 귀염받아야 된다. 어릴 때부터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 이쁨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또 밑에 팀원들이나 동료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양쪽에 다 되는 거는 어렵습니다. 예, 양쪽에 뭐 팀원들한테도 존경받고 윗사람한테도 사랑받고 이거 어려워요. 박사님께서는 위에 되게 잘한댔으니까 밑에 네, 엄청 싫어했죠. 예, 그래서 잘린 거죠. 팀원들이 잡았으면 안 잘렸을 텐데 이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제 사장님 나가고 이제 다음 사장님 오셨을 때 뭐 하냐면 이제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함부로 못 내보내잖아요. 감사를 띄워요. 감사들이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럼 타깃이 딱 있어요. 윗대가리들만 감사를 해요. 그럼 팀원들 만나서 조사할 거 아니에요. 김 팀장님이 이런 비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팀원들이 뭐라 그래줘야 돼요. 우리 팀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뭐라 그럴게? 그러고도 남으실 분입니다. 봤는데 조서를 썼어. 근데 깝이 딱 있잖아. 아이가 나 내보내려고 그러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구질구질하게 이거를 밝히기가 뭐한 거야. 그래서 나갈게요. 그러고 나왔는데 이제 실수죠. 내가 진짜 똑똑했으면 사장님 나갔을 때 내가 사표 쓰고 나왔어야 돼. 근데 건방 떤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를 잘러. 내가 털어서 먼지랄 게 뭐가 있어. 먼지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잘렸는데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요. 팀원들이고 동료들이 전화나 문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배웠어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 이제. 내가 직접 두루두루 이제 아부를 하는 거 이제 의식적으로. 그래서 교수 생활할 때도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많이 이쁘게 보이려고 학생들한테도 인기 얻으려고 많이 배려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직원들 내가 한 7명 되지만 되게 신경 많이 씁니다. 같이 오히려 같이 밥을 안 먹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더라고. 내가 밥을 사도 불편해해요. 괜히 뭐야 베푼다고 말이야. 맨날 회식하고 밥 사주고 이러면 그들이 불편해서 아예 회식 자체를 잘 안 합니다. 1년에 몇 번 안 해요. 뭐 그런 식의 것들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뭐가 이 친구들이 편할까. 내가 잘 안 나타주는 게 편한 거더라고. 오히려 자꾸 나와서 잔소리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믿고 맡기고 이런 것들 알면서 모른 척 해주고.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엄청 치밀했거든. 그게 그들의 성장을 돕는 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조금 바뀌었어요. 그때 경험으로. 아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장재선님. 예. 저는 지금 이제. 네네네네. 네,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3개월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냥 물 흐르듯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따라왔습니다.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뭘 지금 뭐.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예. 제일 좋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의심하지 말고. 예. 멧대를 처음 해봐요. 예.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깨져가면서 하는 거지 뭐. 주위 사람이 멧돼는 그렇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반대. 예, 그렇죠. 거기서 많이 좀 힘들어하는. 아주 정상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내공을 기르는 거야. 이런 거야. 그 복싱을 배우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때리는 걸 배울까, 맞는 걸 배울까. 예, 맞는 것부터 배워요. 유도를 배우면 낙법부터 배우고요. 예, 그렇죠. 그렇게 눈 똑바로 뜨고요. 이제 헤드 기어 씌운 다음에 눈 똑바로 뜨고 눈 뜨고 맞아. 이거 계속 맞아요. 크게 때리진 않지만 이제 무섭잖아요. 일단 주먹이 날라오니까. 눈 뜨고 맞는 것부터 가르쳐요. 왜? 눈 뜨고 맞아야 피하잖아. 그래서 영업의 처음 개척은요. 거절당한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굳은 살 되기고 이제 단련되고 그래서 레벨업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쉽게 하잖아요. 대부분 그래. 처음에 쉽게 성공한 애들이 금방 그만둬. 나중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못 견뎌 해. 예,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단계니까 힘들어야 돼, 원래. 맞아.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괜찮아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그 여기 출석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플래너 수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갈게요. 플래너 하나씩 다 가져가세요. 예. 예, 보세요. 없으신 분들 이거 봐야지 수업이 돼요. 그리고 플래너는 2만 원이고요. 필요 없는 분들은 구입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보시고서 필요하신 분만 구입하세요. 왜냐면 이거 구입했다가 괜히 안 쓰면 저도 속상하니까 필요하신 분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플래너, 예. 아홉 권밖에 안 갖고 왔는데 하나씩 가져가세요. 아니, 플래너, 요거. 요 수업을 할 거예요. 수첩 아니에요? 이게 플래너예요. 그러니까. 예. 계획 세우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수첩이 아니에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인들을 위해서 또는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 관리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일기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이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모르고 쓰면 그냥 종이 쪽지지만 이 안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걸 갖고 와서 설명할게요. 자, 쓰는 방법 알려드려요.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윤동주 플래너입니다. 앞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썼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문구는 세계적인 문구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미친 사람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항상 부족한 걸 느껴요. 우리 인간이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이겨내는 게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해서 이 문구를 넣었고요.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업은 모든 사업이든 고객을 설득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것도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여는 소통법. 누구 지갑 열어야 됩니까? 아니요, 내 지갑입니다. 내 지갑부터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영업을. 먼저 베풀고 하는 게 영업이에요. 카카오톡에 돈 버는 이유가 그 친구들이 5년인가 10년 동안 계속 적자였어요. 돈을 때려봤다고 공짜로 해줬잖아. 지금 돈을 쓸어 담고 있죠. 자기 지갑 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시작부터 돈 벌라 그래요. 벤처라는 거는 시작하면서 돈 버는 게 벤처가 아니에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올라오는 게 벤처거든요. 그러니까 벤처 투자는 원래 그런 건데 사람들이 투자하자마자 돈 벌라 그래. 벤처는 5년 이상을 봐야 돼요. 5년 동안 돈 때려 보여야 됩니다. 영업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쓴 거에서 나를 바꾸는 셀프 리더십이고 이게 남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나를 버틸 수 있고 나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 회사에서 시키는 그런 거 말고 주체적으로 내가 하는 시스템북입니다. 펼쳐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가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잘하는 건, 내가 이룬 것이라고 하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왜 첫 페이지에 넣었냐면 원래 다른 플래너는요. 비전부터 쓰게 해요. 내 비전. 사명을 쓰게 해요. 저도 했어요. 되게 중요해요. 근데 못 써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네트워크하는 분들은 잘해. 근데 일반인들은요, 비전 사명 어색해. 회사의 비전 사명은 알아. 근데 개인의 비전 사명이 없는 거야. 그 전에 해야 될 단계입니다. 이거부터.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비전 사명을 어떻게 만들어? 이게 나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이런 거, 내 꿈이 나예요. 이걸 쓰라 그러잖아요. 잘 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어때? 이렇게 못 채워요. 그럼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가져가서요. 혼자 쓰지 마시고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같이 쓰세요. 뭐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 같이 차 한잔하면서, 술 한잔하면서 이걸 딱 펼쳐놓고 물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 것 같아? 내가 뭘 잘해? 나 그동안 내가 뭐 이뤘어? 그러면 오히려 내가 쓰는 것보다 주위에서 얘기해 주는 게 더 많다? 아, 그게 나구나. 남이 보는 나구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남이 보는 나도 나고 내가 생각하는 나도 나잖아.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 딱 플래너 만들자마자 그대로 실습해봤어요. 아내하고 딱 앉아갖고 술 한잔 먹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에 제일 먼저 뭘 써놓고 딱 들이밀었냐면 읽어보실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 딱 써놓고 쫙 보여주면서 여보 나 요거 써놓고 못 쓰겠어. 나 뭘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여보 아내가 무슨 빵 터지는 거야. 내가 이걸 잘해요. 내가 강의 중에 들어보시면 아내 우리 아내가 병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걸 잘해. 딱 줬더니 아내가 막 웃으면서 바로 얘기하더라고. 그 다음 써준 게 이거예요. 아내가 불러준 거. 막걸리. 저 막걸리 좋아하거든요. 네, 막걸리. 늘 퇴근할 때 막걸리 한 번씩 사갖고 들어가요. 막걸리는 미리 사놓을 수가 없어. 신선하게 마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우나. 이거 아내가 불러준 거예요. 맞대. 이런. 근데 여기다가 남들 다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술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술은 남자들 다 좋아하잖아. 조금만 좁혀요. 막걸리 이런 식으로. 여행이 아니라 무슨 여행? 베트남 여행 이런 식으로. 필리핀은 절대 가면 안 돼요. 아니야, 필리핀 가야 돼. 베트남 갔다 가면 되죠, 필리핀은. 자, 이렇게 조금 좁혀서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할 때 내가 행복하잖아. 아내가 불러준 거 있어요. 저는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이걸 하는데 모습을 봤나 봐. 제가 일요일 날은 강의를 안 해요. 토요일까지 꽉 차 있는데 일요일은 무조건 쉬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술 먹을 시간이 없어. 그리고 체력이 있으니까 안 돼. 그래서 언제 먹냐면 일요일 날 낮술. 점심 때 반주로 막걸리 한 병 먹고 그리고 인클라이너 소파에서 이렇게 눕는 거 거실에 햇빛 들어올 때 겨울에 거기 딱 누워가지고 낮잠 한 시간.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걸 딱 얘기해 주는 거야. 낮술 먹고 일인용 소파에 낮잠 자기. 아내가 이제 안 건드리는 거죠. 저건 저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의식적으로 그걸 하면서 더 느끼는 거죠. 똑같이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이걸 좋아해라고 생각하고 가면 더 기분 좋죠. 네. 네, 그런 거예요. 그게 행복이야. 행복한 거는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써보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 그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뭘 좋아한다, 뭘 좋아한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은요, 회식할 때 저랑 회식하면 늘 어디 갑니까? 막걸리 집 갑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예. 그처럼. 예, 이유가 있어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소주나 맥주를 먹으면 끝이 없어요. 다음날 너무 힘들어. 근데 막걸리는 두 병 이상을 못 먹어요. 배불러가고. 막걸리가 되게 많이. 옛날 막걸리 그렇지. 요즘 안 그래요. 좋아요. 예. 좋은 거 마시면 돼요. 예. 추천. 아, 전 싼 거 먹어요. 저기 저 부산 가면 꼭 생탕 먹고요. 생탕. 예, 진짜 맛있어. 생탕. 그 제일 싸잖아요. 어제도 먹었네. 부산에서 혼자 한 병 먹고 잤어. 자,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이룬 거 이걸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꿈 같은 걸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자기 소개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뭐 어디 살고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애가 몇이고 중요하잖아요. 저는요 뭘 좋아하고요. 저는 뭘 잘하고요. 이런 걸 이뤘습니다. 그리고 제 꿈은 이겁니다. 이게 진짜 내 소개 아니에요? 예. 그런 용도로 쓰실 수도 있어요. 나를 알아나가는 단계고 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다가오시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힘들어. 안 해봤으니까. 자,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에는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목표예요. 이게 없는 건 목표가 아닙니다.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근데 사람들은 그거 없이 그냥 목표를 정해요. 그거는 못 달성을 못해요. 기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쓴 거고요. 현재는 올해 안에 또는 1년 안에 할 거를 쓰라는 난이에요. 여기다가 목표를 쓸 때. 그 밑에 미래는요.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2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도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또 쓰는 난입니다. 그 밑에는요. 인생 목표.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1년 후, 3년 후, 5년 후를 만들어놨습니다. 1년 후, 3년 후, 5년 후. 여긴 연도를 쓰는 게 아니고요. 나이를 씁니다. 그랬을 때 훅 와요. 훅. 그 나이가 내가 이 나이가 올까 막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 5년 전에 나이 5년 전에 봤을 때 지금이 안 올 줄 알았죠. 왔잖아. 금방 와요 5년이. 근데 준비를 안 해요.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급급해서 5년 후를 준비하자 이거예요. 미리 써놓는 거는 안 써도 다릅니다. 제 거를 보여드리면 저는 정확하게 목표가 있습니다. 연 단위 목표가. 그리고 다 이루어요. 미리미리 준비하니까. 왼쪽에는 목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은 언제부터 하는 걸까요? 지금 당장부터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5년 후의 목표로서 지금부터 뭘 준비하느냐를 해놓는 거랑 다르죠. 지금 저는 내년이 53세인데 이순신 설득 리더십 강의 아까 계속 이순신 얘기했잖아. 시작할 거야 리더 강의를. 그 지금 뭘 하냐면 이순신 책 100권을 모으고 있어요. 내가 이순신 강의 한다면 아무도 웃길 거 아니야. 근데 저 100권 봤는데요. 강의할 만하지. 그 전 다른 거 안 해요. 스피치만 강의해요. 이순신이 어떻게 말했는지. 난중일기에 다 있거든. 증비록에 다 있거든. 이순신이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장계를 올렸는지. 글 쓴 것도 스피치잖아요. 분석하면 돼요. 놀라워요. 그걸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5년 후에는 전국 정규 강의. 지금은 정규 강의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강의 있을 때마다 와서 한다고. 이제 앞으로 5년 되면 1년 스케줄 잡아가지고 투어를 할 거라고 저 큰 데에서. 그러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느냐. 지방에다가 제자를 양성해야 돼. 나 대신에 좀 미리 준비하고 이런 스텝이 없잖아. 네, 3년 동안 준비하면 생기겠죠.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놔야 돼.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괜히 여기 제가 오늘 돈 많이 벌었겠죠? 이거 왜 할까? 빌딩 살 거예요. 여러분 2만 원씩 받아가지고.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미리 준비하는 거지. 그 다음에 57세에는 세계 투어 강의한다고 돼 있죠? 5년 후에. 그럼 뭐 해야 돼? 세계 거점적인 제자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쭉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나라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럼 내가 그게 너무너무 수월한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한테 프로모션 거면 돼요. 자, 딱 5명만 내가 온라인 수업하겠습니다. 가격은 얼마고요? 선착순입니다. 그러면 전화 올까 안 올까? 뭐 저기서 계속 온라인 수업하면서 그 사람 그 현지에 대해서 알고 내 꿈을 얘기하고 심어놓으면 되잖아. 사람 모아놓겠지, 내가 갈 때. 이게 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럼 해외 실행에 옮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 중국어 공부 시작했고요. 이 두 개만 하면 되겠더라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구체적인 목표예요. 목표는 결과 목표가 있고 과정 목표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나는 올해 안에 5kg를 뺄 거야. 이건 결과 목표의 과정 목표예요. 결과 목표지. 근데 안 빠지죠. 구체적인 과정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럼 과정 목표로 스피닝을 내가 일주일에 3일은 간다. 이건 과정 목표예요. 그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뭐 내가 간헐적 단식을 1년에 4번 한다. 또는 저녁을 일주일에 3번은 굶는다. 이런 목표들이 있으면 5kg가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결과 목표만 정해놓고 과정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거를 이 플래너가 이제 도와줘요. 왼쪽에는 이제 우리 연간 목표가 있죠. 자, 연간 목표에는요 1년치 목표를 쓰는데 수치화해서 요약에다가 옮겨 적습니다. 세 가지 목표를 전 정했고요. 수치화했고요. 수영 4만 미터가 1년 목표고요. 연 4천 권 책 판매가 목표예요. 그래서 열심히 파는 거예요. 초과절상 하고 있어 지금. 책 파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목표를 정했으니까. 난 세일즈 영업인데 아니 강의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성과를 내야 되잖아.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떳떳하게 파는 거예요. 책을 대놓고 파는 거예요. 항상 초과절상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녹음 50권을 하겠다. 자, 지금 오디오북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왜 올라가는 줄 알아? 이것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정했으니까. 1년에 50권 올린다. 50편을 올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3개월 단위로 쪼개고 월 단위로 쪼개고 여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넘겨보세요. 그게 일일 단위로 결과를 쓰는 날입니다. 예, 요게. 자,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여러분 집에 가서 쓰라 그러면 쓸 수 있을까, 못 쓸까? 절대 못 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걸 시스템북을 써본 분도 쓰는데, 안 쓴 분도 못 써요. 그래서 심화 과정이 있어요. 제가 문자 보냈죠. 내일 심화 과정 있다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내일 이걸 써줘요, 내가. 목표 다 잡아주고요. 이거 못 쓰면 집에 못 가게 합니다. 목표 세 개만 딱 잡아줘요. 그리고 세 개를 쪼개가지고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까지 다 가르쳐주는 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그게 한 2시간 걸려. 그래서 인원은 많이 못해. 제일 좋은 게 이제 6명 정도가 딱 좋아요. 그 이상은 힘들어. 예? 괜찮아요. 뭐 상관없어요, 나는. 따로 아니면 다음 달에 해도 되고. 내일 2시부터. 예, 여기서. 아니, 장소가 여기는 토요일 날 안 한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공지를 할 거예요. 구해놨어요, 강의실은. 수성구 쪽인가? 중앙, 뭐 수성구 말고 구가 몇 개 있지, 여기가? 수성구, 중구. 중구 쪽인 것 같아. 여기서 가까워요. 가까워요, 여기서. 여기서 가까워요. 주차도 뭐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 뭐 주차비 좀 내야 되지만. 그래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집에 가서 써보시는데, 앞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걸 쓸 수 있는데, 이 목표 정해서 쪼개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분들은 심화 과정에 도움을 드릴게요. 그건 제가 전문이에요. 수천 명을 내가 목표를 잡아줬어. 그 쪼개는 것까지 도와드렸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여기 데일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데일리는 여기 매일매일 쓰는 거. 이 한 페이지가 하루치예요. 이 한 페이지가. 이 양쪽이 하루치예요. 하루 동안 이거 쓰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펼치세요. 그냥 이렇게. 예. 이 플래너는요. 90일 쓰는 플래너예요. 90일. 1년치가 아니에요. 왜 1년을 이렇게 90일로 나눠놨냐면, 사람의 동기는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쭉 떨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월 초에 목표 세운 게 쭉 떨어 흐지부지 되는 사람이 있지만, 이걸 내고 쓰면 어떻게 될까? 떨어졌다가 4월 다시 올라왔다. 이게 4번 반복한다고. 그러면 평균값이 높아지겠지. 그래서 이건으로 쪼갠 거야. 갖고 다니도. 그리고 이게 쓰다가 하나 그러면 이용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할 과거 현재 미래로 관념이 과거가 있어 보여주세요. 과거 다 써놓으면, 안 쓰면 내 머릿속에 상이야. 왜 일기를 써 기록하셨? 세계문화유산 유신장군이 제일 난중이 많아요. 원규 일기 보면. 정말 그 이순신 장군 한쪽 한 이겨 스마트폰에 쓰는데요. 나는 블로그 하는 한 순간이 없어요. 혹시 있어요? 디스크 걸레 방법이 할 수 있을까?